네, 안쪽에 앉으세요. 이쪽. 네, 차례대로 앉으세요.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려 시야와 경례. 네, 그럼 먼저 배우분들과 조기정 감독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성민 씨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목격자에서 상훈 역을 맡은 살인 사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음 역할의 김성호입니다. 어떻게 재미난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따 재밌게 얘기 나눠보시죠. 고맙습니다. 목격자에서 목격자의 아내 수진 역을 맡은 진경입니다.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목격자에서 태호 역할을 맡은 곽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목격자 연출 조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분의 인사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감독님 영화 보신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네, 뭐 배우분들하고 같이 좀 영화를 보니까 좀 생각보다 좀 옆에 앉아있는 게 좀 떨리더라고요. 네. 그동안 같이 저희 작업에 참여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영화 보는 내내 뭔가 좀 평가받는 듯한 뭐 그런 듯한 이제 좀 느낌이었는데 선배님들과 같이 보고 또 스크린 속에 선배님들의 연기 보고 또 이런 모습 보니까 그렇게 이제 평가받는다는 느낌보다 뭔가 한 팀으로서 이 영화를 잘 끝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처음 영화 봤는데요. 그냥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재밌게 봤고 정말 그 상훈의 심리 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게 영화가 짜여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상훈이라면 어떨까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잘 봤습니다. 감독님. 네, 저희들은 뭐 대본도 수십 번 보고 계속 뭐 찍고 해서 예. 뭐 잘 봤습니다.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시간이 정말 잘 가네요. 예, 아주 잘 봤습니다. 아주 결국 이 말을 해버렸네요. 잘 봤습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형님, 다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예. 저는 스릴러를 그렇게 많이 안 해봤어요. 스릴러란 장르를 그렇게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무서워서 호러 영화는 더더욱 잘 안 보는데 끊임없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무서울까 그런 생각하면서 영화 봤습니다. 예,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이승민 기자인데요. 이성민 배우와 곽시장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 진흙에서 결투하는 씬은 정말 보면서도 굉장히 힘들게 찍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좀 어떠셨는지 특히 두 분의 키 차이도 좀 나시고 해서 그 결투씬 찍으실 때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곽시장 배우님께는 지금까지 제가 방송에서 봤던 배우님의 모습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새로운 모습을 봤는데 그런
그 무서운 모습 실제로 스크린을 통해 보니까 본인은 어떠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 키가 많이 작습니다. 시향이보다. 예, 키 때문에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솔직히. 예. 추위 때문에 좀 힘들었었고요. 예. 그나마 제가 거기서 액션 하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 시향 씨의 그 한쪽 다리를 저희 부인 역할 하시는 진경 씨가 아작을 내줘서 예, 다행히 상대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예. 추위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요. 키 때문에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키 때문에 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선배님 워낙 액션을 잘하셔서 저보다 잘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날쌔시고 그리고 제가 이 역할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뭐 그래 평가받았던 뭐 이런 달달하거나 아니면 혹은 짝사랑 남자의 역할들이 많았더라면 이 역할은 좀 많이 상반되는 역할인데 처음에 좀 공감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난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한 인물을 특정적인 인물을 정남규라는 연쇄살인마를 인물로 모티브로 가져가면서 그때부터 제가 뭔가 숙제라는 생각보다 굉장히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태호가 아무래도 대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섬세했었어요. 그래서 눈빛, 뭐 서브텍스트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배님들하고 그다음 감독님과 제 캐릭터를 창조해내는 데 있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다른 모습으로 또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각시현 씨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사 유선희 기자고요. 예,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지금 공작도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주연 배우로 이제 하셨는데 되게 다른 영화잖아요. 이 영화는 실생활 연기가 굉장히 중요한 생활 연기가 기반이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작과 이 작품 사이에 굉장히 이미지가 다른데 연기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공작을 할 때랑 너무 이게 좀 갭이 있는 역할이다 보니까 좀 힘드신 부분은 없었는지 이 연기에서 이 연기로의 그런 과정들이 예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뭐 쉬운 연기는 없죠. 쉬운 연기는 없는데요. 제 안에 좀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마음 편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공작이 훨씬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게 많이 치열했던 것 같고 죄송한데 제가 좀 긴장을 해서 질문이 그리고 또 뭐였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목격자에서는 굉장히 생활에 기반한 연기를 보여주시고 계시고 공작은 또 전혀 다른 결의 작품인데 이 두 작품을 연기하면서 힘드셨던?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식으로 목격자 좀 힘이 들었었어요. 목격자는 그 굉장히 제가 선호하는 유의 연기이기도 한데. 막상 연기를 실현했을 때 씬에 들어갔을 때 소모되는 그 에너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처해지거나 그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과 범인이 같이 있는 것을 볼 때는 굉장히 많이 기운이 소진됐던 게 생각이 나요. 많은 씬들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스트레스가 좀 이렇게 많은 상태였겠죠. 이렇게 그 역할이 인물이. 예, 그래서 중간에 촬영하다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 힘듦이 그 전작 그 공작하고는 또 다른 결로 힘듦이었고요. 예. 예, 뭐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EMB 홍혜민 기자라고 하고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일단 배우 네 분께 좀 궁금한 점이 목격자를 찍으시면서 이 소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 저런 사건을 목격하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은지 좀 여쭙고 싶고요. 또 아까 후반부에 진흙탕 속에서 이성민 씨가 눈을 뜨는 장면이 되게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 촬영하실 때 좀 힘드셨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그 장면을 굳이 그렇게 부각시켜서 넣으신 감독님의 연출 의도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첫 번째 질문하신 거는 예, 늘 인터뷰 때마다 질문 받았던 거고요. 영화 촬영하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저희 스스로가 이렇게 감독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말이 되게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고민했던 지점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왜 신고를 안 하지? 나 같으면 하지라고 그냥 판단하는 순간 영화가 재미와 흥미가 떨어질 거니까 어떻게든 그 선택의 기로에 계속 관객을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인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일상이라면 저는 신고한다에 늘 이렇게 답변을 했었고요. 진흙탕에서 그 마지막 눈 뜰 때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싸움 신도 추운 날이었고 진흙탕 속에 이렇게 흙 속에 묻혀 있는 날은 저희 촬영 하면서 제일 추웠던 날이었습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구덩이 파 있었고요. 들어가면은 흙으로 묻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빨리 빠져나왔는데 시향 씨는 그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보다는 시향 씨가 훨씬 많이 떨더라고요. 애기가 달달달 떠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나고, 예, 이가 막 부딪힐 정도로 떨더라고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기자님이 질문 한 개 더 주셨죠? 목격자 상황 속 그 목격을 하게 된다면 저는 나라면 어떻게? 예, 네, 좋더라고요. 김성우 선배님 그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찍을 때 우리끼리 많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는 제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뭐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신고하겠지 뭐. 뭐 내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내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요. 홍보할 때 초반까지도 이제 저는 그냥 뭐 계속 그런 게 유지됐었는데 좀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리고 오늘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은요. 신고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지네요. 신고 한 번 안 하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때까지 질문 받으면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이렇게 대답을 줄곧 했었는데 영화 보고 나서 저도 바뀌었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럼 저는 신고 안 하겠습니다. 대신 하실 거니까.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도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는데 저는 신고를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살인범을 봤고 살인범도 저를 봤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제가 지켜야 되는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있다라 하면 이게 쉽사리 보복성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일처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됐을 시에 뭔가 상황에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사람은 항상 최악을 상상을 많이들 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하는 게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데까지는 좀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른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 앞쪽에.
네, 저 먼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동화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진경 배우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그 수진이라는 역할이 그 아까 곽시향 씨가 얘기했듯이 이성민 배우가 얘기했듯이 이제 범인의 다리를 아작낼 정도로 가장 먼저 뭐 이제 능동적으로 좀 활동 그 활약하는 캐릭터이고 또 주어진 현실 안에서 그나마 가장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이제 캐릭터라고도 보여지는데 수진이라는 역할을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초반에 보면은 제가 애드립처럼 해서 잘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파트값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초반에 보면은 그 일반 아파트 주민들처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약간 이기적인 면을 갖고 있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또 그 뒤에 그 서연의 그 남편의 편에 서서 또 이렇게 도와주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상훈도 그렇고 수진도 그렇고 관객 여러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영웅적인 인물들은 아니고 다면적인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면도 있으면서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좀 나아가야 할 바를 좀 지향하고 있는 인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선택한 이유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딸을 위해서 그렇게 누구나 다 그런 상황에서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이었어요.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바로 앞에 이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누시스의 신유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얘긴데요. 이 영화를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어쩌면 우리가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안 좋은 어떤 살인이라는 범죄를 겪어도 외면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강하게 와닿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감상이 다르지만 감독님이 이 영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아니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꼭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요. 근데 소재 자체가 이제 그런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영화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일단은 사실은 목격을 한 사람이 신고를 안 하는데 저희 영화는 조금 일반적인 스릴러와는 좀 다르게 이제 소심했던 사람이 영웅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소심했던 사람이 결국에 끝까지 소심함으로 남는 영화인데 좀 어쨌든 대답보다는 좀 문제를 이제 저희는 이제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들은 이제 이를테면 뭐 사회가 이렇다고 했을 때 이를테면 개인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많이 말씀들 하시는 개인주의나 이렇다고 했을 때 과연 개인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이며 이를테면 이제 뭐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안전한 사회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작품들을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질문하면서 작품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주제의식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이 좀 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네, 바로 이어서 그럼 그 제가 어떻게든 질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계속 아까부터 마시고. 드셨는데 못 보셨어요. 앞에 기자님 다음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엔티뉴스 김형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 감독님이랑 그다음에 이성님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독님은 좀 앞에서 나온 질문들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요. 우선 이게 아파트 스릴러인 줄 알았는데 좀 액션 스릴러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좀 사회주의나 뭐 개인주의 그런 사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좀 해결하는 게 개인이에요. 주인공 개인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그게 좀 아까도 나오긴 했지만 뭐 좀 사회적으로 좀 이게 좀 뭐
장면을 보면 이제 뭐 계속 뭐 살려주세요 하는데 계속 아무도 끝까지 안 도와주는 것처럼 근데 사회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한다 그런 식으로도 흘러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게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 좀 눈이 집중된 것 같아요. 흑의 파묻혔을 때도 눈이 나오고 그 405 여성이랑 맞을 때 좀 눈이 나오고 좀 눈에 좀 집중된 이유 요 두 가지 궁금하고요. 이성민 배우님은 좀 지금 한국 영화 뭐 빅포 영화라고 하잖아요. 뭐 일랑이나 여름에 개봉한 영화들 아까도 질문 나오긴 했지만 좀 이제 좀 외적인 면으로 좀 그런 빅포 중에 두 가지 영화에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문제를 이 사건 영화의 결말을 맺는 방식이 사회가 아니라 어떤 주인공이라는 개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깊이 있게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장르에 좀 더 충실한 결말을 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아마 사회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고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눈은 글쎄요. 그냥 눈이 특별히 강조하려고 의도한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이렇게 눈빛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전달되는 감정들이 좀 강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단순하게 접근한 면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성민 배우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었습니다.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공작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공작에서는 늘 그랬어요. 뭐 신과 함께하는 공작. 오늘은 마음이 이제는 공작을 목격하자로 예, 카피를 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좀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앞쪽에 기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맥스무비 유현지라고 합니다. 질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먼저 각시향 씨하고 감독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시향 씨는 대사가 정말 없고 계속 서 있거나 달리는 장면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냥 달리고 그냥 서 있는데도 되게 위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증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이런 장면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영화가 숨바꼭질이나 추격자랑 비교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차별점을 주셨다거나 연출하실 때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속에서 제가 대사가 정말 없습니다. 네, 정말 없는데 제가 이 역할을 위해서 체중을 13kg를 증량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제가 1인칭 시점으로 아파트라는 큰 주거 공간을 봤을 때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 속 안에서 제 태호라는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위압감이 없다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체중을 좀 불리면서 몸집을 좀 크게 했던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대사가 별로 없다 보니 그 다음에 눈빛이나 아니면 행동이나 뭐 이런 자그마한 이런 제스처 같은 걸로밖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서브텍스트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독님하고 같이 이야기 많이 하면서 좀 제 캐릭터를 조금 더 구체화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에 중점을 좀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두 영화 다 저도 뭐 재밌게 봤던 영화들이고요.
저희는 처음에는 좀 영화를 처음에 이제 구상할 때는 좀 심리 스릴러로 생각을 해서 구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스릴이나 액션이나 이런 장면들이 들어가는 건 사실은 다 비슷할 것 같고, 이 영화의 중간중간에 계속 있는 어떤 상황에 처한 인물들의 딜레마를 풀어가는 그런 인물들의 감정의 개연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좀 심어져 있는 게 저 영화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 앞쪽에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선표 기자입니다. 그 감독님과 김상호 배우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공통 질문입니다. 그 영화가 아마 살인의 추억 이후에 15년 동안 그 스릴러를 다룬 영화들이 대부분 그 공권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작품도 아마 사회 시스템은 과연 진보했는가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보시기에 그 개인을 지키는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또 김상호 배우도 마찬가지로 그 형사로서 뭔가 해결하려고 했고 좀 방법은 진보했지만 역시나 직접 해결하지 못한 형사인데 좀 하시면서 답답함이 있지 않았을까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좀 저희도 경찰 권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은 좀 담겨 있지만 그 사실은 깊이 있게 사실은 조사하거나 알아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경찰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건 사실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제가 그 사건을 목격했을 때 저는 신고를 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제가 신고하고 그런 범인이 잡히고 범인이 재판을 받고 범인이 감옥을 갈 때까지 과연 나를 그분들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으실까? 라고 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 영화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설정에서 가야 이제 저희 영화가 좀 풀려갈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잡고 영화를 방향을 잡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상우 배우님. 제가 이 대본을 받아보고 제업이란 역할이 되게 제 나름대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보통의 제가 했던 경찰이나 형사 역할이나 봤을 때는 범인들이 흐트러놓은 퍼즐을 맞춰가는 그 과정을 범인 뒤를 쫓는 과정이 중점이라면은 목격자에서 제업의 역할은 그렇지가 않는 게 저한테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목격자들이 침묵해버리는 순간 이 공권력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어려워지죠. 뭔가 일을 하기가. 그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그쪽으로 부딪히는 게 되게 매력적이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보통에 그려지는 공권력 형사들의 그거는 좀 무기력이었다면은 또 다른 제업의 그거는 되게 기력입니다. 어쨌거나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하지만 그건 번번이 어떤 다른 어떤 공권력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큰 것이 아니라 특정 다수들의 다수들의 그 집단 이기주의에 부딪히는 그래서 목적으로 가기가 되게 제업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게 되게 방해가 된다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저한테 그 다름이 저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옆에 기자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이수빈 기자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목격자가 중점이라는 점에서 다른 스릴러 영화랑 다른데 이 주제를 풀기 위해 감독님이 가장 신경 쓰신 점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장면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게 저희가 심리가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중간 인물들이 딜레마에 빠질 때마다 선택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관객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에 사실 연출적으로 가장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연출 외적으로 배우분들의 연기를 통해서 가가된 지점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면? 아,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면이라면은 저한테는 가장 어려웠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아래층 여자의 살인 피살을 목격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모든 주요 인물들이 다 모이는 장면인데요. 이제 뭐 가족도 있고 형사도 있고 범인도 있고 이제 그 사이에서 중간에서 범인의 선택을 주인공이 이제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촬영을 하기 전까지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촬영 전에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성민 선배님이 한번 아파트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이 가서 그 아파트의 공간적인 배경들을 둘러보면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임들을 가져가면 좀 더 설득력 있는 장면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나눴었고요. 그때의 그런 준비 과정들이 큰 도움이 돼서 다행히 이제 그 장면에 대한 개연성에 크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저희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씨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와주시고 많은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영화를 찍고 나서 1차 편집실에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1차 편집본을 본 후로 처음 봤습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봤고요. 그래서 여러 장면을 두루두루 이렇게 잘 못 살피고 제 연기 위주로 또 보다 보니까 너무 실수한 게 많은 것 같아서 마음 아프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영화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잘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영화를 보면서 김상호라는 배우가 저렇게 연기를 품위 있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놀랐고요. 진경은 역시 진경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곽시향은 큰일을 낼 앞으로 좋은 젊은 배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기장관 감독님의 그동안 작업하면서 매 회차 촬영했을 때 그 토론들이 치열했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아무튼 열심히 만든 영화입니다. 많은 이렇게 좋은 평 부탁드리고요. 부디 이제는 공작과 함께는 목격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박수 치세요. 뒤에 분들도 우리 편들이셨어. 아, 감사합니다. 예, 뭐, 예, 예, 품위 있게 생긴 얼굴 김성호입니다. 뭐, 여름에는 스릴러 아니겠습니까? 예. 8월 15일 날 개봉합니다. 보러 오십시오. 보시다시피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로서는 평소 존경했던 선배님들과 또 우리 후배님과 같이 작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영화에 누가 안 되고 조금이나마 좀 제 부분이 기여가 됐다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영화 좀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언론 배급 시사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자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직접 뵙고 또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니까 긴장이 안 됐다라는 말은 좀 거짓말인 것 같고 좀 많이 됐는데요. 저희 영화 가을부터 겨울까지 정말 열심히 찍고 정말 웃으면서 즐거운 현장 속에서 촬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촬영 현장 속에서 촬영을 했는데
즐거운 촬영장이 또 작품이 또 잘 나온다고들 하더라고요. 제 영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그 기자님들께서 좀 잘 써주셔서 좀 좋게 좋게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기 오기까지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보시기에 따라 좀 다른 면들도 있겠지만 좋은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간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례 정리 후에 포토타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배우분들은 우측으로 내려가셔서 포토타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답습하겠고요. 안녕, 부탁드립니다.